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받는 지역구 가운데 하나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에 국민의힘의 거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인데요. 한소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원희룡, 이른바 명룡대전이 펼쳐지면서 이번 총선 최대 관심 지역구가 된 인천 계양을입니다. 최근 7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0년 보궐선거 한 번을 빼곤 모두 민주당 계열이 승리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모든 동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득표한 야권의 텃밭 중 텃밭입니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전국선거를 지휘 중인 이재명 후보는 틈나는 대로 지역을 찾아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정권 심판과 함께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대기업 유치 같은 지역 공약도 내놨습니다.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정부와 많이 협의 중이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이 대표와 일전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 지하철 2, 9호선을 계양까지 끌어오고 낡은 주택에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을 약속했습니다. 너무나 해놓은 게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아주 가득 차 계십니다. 저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사람입니다. 송영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두 명을 탄생시킨 이 지역 주민들은 민주당을 한 번 더 밀어줘야 한다. 바꿔볼 때가 됐다로 표심이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죠. 되겠으면 서민들은 민주당을 많이 지지해죠. 변함도 없어요. 여기는 변함도 없고 그냥 바뀌어봤으면 생각해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로 편입된 이곳 작전서운동 표심이 선거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좀 바꿔주셔서 여기 주거 개선이랑 환경 개선,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인천 전체로 보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민주당이 압승했는데 재작년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가 1.86%포인트 차로 신승한 만큼 이번 총선 인천 표심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한소희입니다.